애타게 기도하오니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찬미할 때는 뜨거운 비가 샘솟고 목숨마저 버릴 수 있는 용기와 힘 주소서.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가 아니라
부와 성령과 함께 천국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르받으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때까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는 일과 죽은 일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공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은 좋으신 분 참석하야 주님의 자리는 유명하시다. 이스라엘은 마음하여라 주님의 자리는 유명하시다.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유혹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나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집진맹들이 내버린돌 보통의 머리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지만 하네.
주간 첫날 금요일 아침은 아직도 어두운데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나가던 우리 시몬이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다녀와서 말합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을 먼저 가다갔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부가 꾸며 있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부가 꾸며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쌓던 수건을 아마부와 함께 보여져 오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가는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있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Yeah.
이 성찬에 출애하는 일을 꼭 되도다. 참으로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
마음속에 담아야 될 하느님의 영을 담고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마다 기도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이고 인간다워지는 모습이고 사람다워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하느님으로부터 빛을 주고 서로에게 빛을 주고 살아가는데 이 빛을 담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더 도덕적인 것이기 위해서 배고픈 투표해야 한다. 그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사람다워지고 하느님의 자녀다워짐으로써 그 빛을 조금씩 조금씩 가져나가는 것이죠. 내가 거저먹고 빛을 지고 있는 만큼 그렇게 베풀므로써 하느님의 자녀다워짐으로 인간다워지면서 서로가 돕는 모습으로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부활이라는 것을 함께 기도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만 그런 인간의 여정,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내가 참으로 참답게 살아야 되시므로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들을 잘 담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도 천상의 것을 위해서 애쓰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도 너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참으로 우리가 연연하고 아픔만 높아진 것들은 우리 육체는 것이 세상에 다 돌려지고 흙으로 돌아갈 때 마음의 것이 하느님께 돌려질 때 하느님께 돌릴 수 있으나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들을 잘 담기 위해서 그것을 연연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부활의 오성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성님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오자란이 없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은 누구에게 빛을 조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모님은 부모님께 빛을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부모가 서로에게 빛을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중에 아이가 들어서 자녀에게 빛을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울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해준 많은 동료와 이웃과 친구들에게 빛을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거저먹었기 때문에 하느님께 빛을 주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것을 되돌리게 될 때 참으로 그래도 빚을 진 만큼 베풀면서 하느님께 공헌하면서 이렇게 인간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함께 희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하이다. 아멘. 아멘.
지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코스탄틴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뵙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시는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사가 끝났으니